화면 고정 가자. 킥킥. 내가 보고 있는 건 바로 라이너스! 야! 아! 아! 이 자식 자존심 싸움이다. 원래 라인 유저들은 상대 라인만 이기면 돼. 아니 이 자식이! 하! 아! 오케이 라인 가자! 오케이 잡았다. 오케이 라인 잡았다. 아파요. 이것이 바로 거리 조절. 이것이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, 여러분들. 라인 분명히 올 거야, 나한테. 자존심 상해서 분명 올 거야. 온다. 안녕하세요 하면서 망치. 오케이! 3인공! 근데 아! 아니, 나 3인공 썼는데 우리 팀 호응 안 함? 라인! 아, 막았어! 어떻게 막았어! 쪼개! 나만 아니면 돼! 라인님 거기 안 보여요. 하지만 나는 라인아트라가 보여! 뚠뚠 뚜루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야! 다음 극타! 이렇게 막아주고. 오케이 괜찮아. 바로 공 쓴다! 야! 에 뭐야? 내 공 어디 갔어? 아 얼어쩡! 으아! 아이씨 김병만씨. 아 상금인데. 야 이렇게 이따구로 플레이 이따구로 게임했는데 상금이네. 이래서 오버워치는 메달이 중요하지 않구나. 이래서 오버워치는 메달이 중요한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메달충들, 그 사람들이 곧 정답이 아니라 진리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메달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할 것은 오직 그 사람의 플레이 영상뿐. 근데 노메달은 문제가 있다고요? 그건 약간 동의하는 부분.